안녕하세요. 교육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바늘이 달린 롤러를 두피에 문질러서 탈모를 치료해주는 방법이 있던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요? 마이크로 니들 세라피 시스템이죠. MTS 혹은 더마 롤러라고 불리는 침이 이렇게 롤러 안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밀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는 두피를 자극해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 세포 재생 물질들 같은 게 활성화되고 머리카락에도 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미녹시딜이나 또 다른 기타 어떤 성장인자 같은 거랑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미녹시딜하고 MTS를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된 논문들은 꽤 많죠. MTS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논문들은 정보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흡수율을 높이는 어떤 다른 치료제들과 함께 사용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원이나 어떤 관리실 같은 데서도 이거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쓰는 거는 좀 침이 깊어서 조금 더 자극이 많이 되고요. 관리실이나 아니면 개인이 쓰시는 거는 이제 바늘이 짧아서 혼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굳이 또 이런 걸로 안 써도 미녹시딜 양을 부작용만 없으시면 좀 높이는 것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